안녕하세요. 저는 애고 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혜 애고 박스 138번째 시간입니다. 애고 박스는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시를 보고 제가 그린 그림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이 애고 박스 안에 준비된 미술 재료와 도구들로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 창작 퍼포먼스입니다. 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요, 시가 나온다입니다. 왜, 외로운 가슴에서 시가 나온다. 허기진 마음에서 시가 나온다. 부족한 현실에서 시가 나온다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수도꼭지가 달려있고요. 애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시가 나오는데 딱딱 조금씩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래도 시가 나오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는 수도꼭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종이 있습니다. 색종이가 뭉탱이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 있습니다. 또 하드보드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수도꼭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꼭지를 시가 나옵니다. 시가 나옵니다. 시를 물로 생각을 하고 이 수도꼭지가 원래 안 나왔었는데요. 나옵니다. 이거를 잘라야겠습니다.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이한 모양이 돼가고 있네요. 저희 사람들은 약간 창조의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부족하면 만들어야 되고. 이 수도꼭지가 안 나오면 또 나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꼭지를 이렇게 하고, 콸콸콸콸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예쁘게 잘라보겠습니다. 중 자르고, 곡선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수도꼭지입니다. 이쁘죠?
근데 인디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죠?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지만 물이 나오게 이 색종이로 물을 나오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수도꼭지가 있는데 물이 안 나오다니. 물방울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리니까 슝 물방울 하나. 이렇게 나와요. 물이 분홍 색깔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색. 무슨 색이 나올까요? 무슨 색이 나오냐면요.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짠 노란색, 초록색, 또 녹색, 하늘색. 졸리죠? 이렇게 조금씩 나오니까 졸립니다. 슝, 우리 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이게 나와서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물방울 하나씩 나오고 또안 나와요. 이게 약간 수도꼭지 만들면서 이게 약간 갈급한 저희들의 수도꼭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이 나오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이렇게 색종이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던져와요. 근데 이 색종이를 최대한 예쁘게 만들죠. 짜증내면서 웃으면서 만들죠. 이거를 최대한 예쁘게 우리는 만들고 그리고 여기 나오게끔 합니다. 너무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나와서 이게 또 없어져요. 또 어떡해요? 또 없으니까 또 세상에서 딱 던져. 또 만들어.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게안 나오니까. 우리 수도꼭지가 안 나오면 또 만들어서 또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어제 했던, 아, 방금 했던 물방울 또. 근데 이 물방울이 또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어디로 간 거야, 이. 내가 만들었던 그 노력의 흔적이 다 없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와요. 아니,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쨌든, 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게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뚱 이렇게 보고, 멍 때리지 않고 우리는 만듭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왜냐면 또 오면 또 만들잖아요. 진짜 어떻게 또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거또 만들고 또 나오면 또 없어진 또 그럼 또 만들어 맨날 이게 반복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반복된다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함에 있어서 나온다는 의미는 우리가 다 수도꼭지를 들고 있구나. 아, 별로 놀랍지 않죠? 예. 네. 오늘도 이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 만들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멋지시고요.
지금까지 애고 작가 정다혜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